여름에 지난 여름 그 뜨거운 여름에 저희 방송에 나와주셨던 맞아요. 분들이에요. 반가운 네. 얼굴입니다. 네. 우리 동네, 우리 사회를 더 빛내고 계신 행복하게 만들고 계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초구 내곡동의 박중환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대로시네요. 딱 네.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네. 네. 복장만 조금 두꺼워지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박종원 선생님이랑 같은 꿈을 갖고 계신 김재수 선생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여쭙겠습니다. 두 분은 어떤 관계이십니까? 우리는 아주 늦게 만난 친구 관계. 보통 친구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때 만나지만 그렇죠. 저희들은 50대 후반에 처음 만난 아주 고귀한 친구. 어쩌다 만나신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시민경찰에 제가 이제 지원을 해서 네. 가서 활동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있었습니다. 시민경찰로요? 시민경찰로 만나서 네. 지금 육성회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아주 고귀한 친구입니다. 육성회까지. 그럼 지금도 두 분이 시민경찰 활동 계속하고 계신 거죠?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네.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왜 파출 소장님이랑 같이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때 파출소 네. 최 소장님하고 같이 나왔죠. 네네네. 그렇죠. 아, 근데 시민경찰 활동하시면서 좋은 소식이 그 사이에 또 생겼다고. 저희 방송 나가고 나서. 네. 어떤 일이 있었죠? 글쎄, 제가 뭐 공사는 조그맣게 했는데 너무 큰 상을 좀 주셔가지고 그 서울지방경찰청장님께서 감사장을 주셔서 제가 대표로 받았습니다. 감사증. 아, 감사증 대단하시네요. 그거 네. 저는 사실 살면서 받아본 상이 밥상밖에 없어가지고 예?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시네요. 아, 네, 감사하죠. 네, 어깨 다쳤어도 네, 미운하거나. 네. 아, 그러면 우리 저희 김재수 선생님께서는 같이 시민경찰 활동은 하고 계신다고는 들었는데 네. 그거 말고도 뭐 다른 것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아까 육성회 어떤 거예요? 그게? 네, 뭐예요? 청소년 육성회라고요. 네. 그 청소년들 이제 그 수능 시험 보고 이럴 적에 이제 강남역이라든지 양재역에 이제 그 불법 유흥업 혹시 가나 싶어 그런 감시 경찰들하고 같이 다니고 그 아이들이 또 혹시나 다른 길로 발전할까 봐 저녁에 이제 나가서 순찰 좀 하고 그렇습니다. 청소년 육성회. 청소년 육성회. 잘 키워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육성회비는 내본 기억은 있어요. 맞아요. 청소년 육성회라는 건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네. 육성회비. 네네. 그래서 어떤 곳인지. 네. 그렇죠. 정확히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요. 네. 저희 내곡동 관할에 공부는 좀 잘하고 머리는 똑똑하나 집안 형편이 좀 어려운 우리 학생들. 일단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네, 일단은 공부 잘해야 됩니다. 아유.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저희들이 그 1년에 한 번씩 장학금을 12월 달에 지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주신다고요? 예, 장학금을 1인당. 장학금을 주신다고요? 저는 못 받나요? 저는 청소년이 아니긴 한데. 자격이 안 됩니다. 아, 예, 나이 때문에. 아, 매몰차게 얘기하시는데 자격이 안 된다. 아, 중학생이나 네.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네, 각 학교별로. 저기 우리 명인우님. 저희 아들도. 예, 조건은 되는데 네, 근데 아무 데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역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선생님? 서초구. 예. 서초구. 네. 서초구. 아니, 다 된다고요? 학교도 굉장히 예, 빠짐없이 성실하게 가고 네. 굉장히 착하고 심부름도 잘하는데 단 하나가 걸리네요. 공부. 아니, 내가 알아서 잘하는데 자기 속이 안 찬다고. 못해도 못해도 그렇게 못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리고 제가 이명 씨 옛날을 아는데 자기도 공부를 그렇게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가 쥐어 막혀놓고 아니, 애한테만 자꾸 잘하라고. 그래, 왜 그러는 거예요? 모전자전인가요? 보니까 나보다도 더 못하더라고요. 아유, 그러지 아유, 말아요. 밤에 그래서 잠이 안 오고 벌떡벌떡 네. 자꾸 일어나요. 벌떡증도 나오고. 지금 몇 학년이에요? 고3 돼요. 아, 벌써? 아유, 큰일 났죠? 힘드시겠네. 그건 그러니까. 갱년기 증상 아닙니까?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 그런가요? 더 도지게 하네요, 우리 아들이. 네. 그 청소년 육성이라면 아까 화면을 봤는데 무슨 아이들이 연극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떤 활동을 주로 하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식기 그 청소년을 분량으로 빠지지 않게 서초 경찰서에 그 청소년 육성 같이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여성 네. 여성 청년계라고 거기와 같이 저희들이 그 순찰도 돌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서초 경찰서에서 모여서 행사도 하고. 이렇게 이제 주로 행사를 많이 합니다. 육성에서 그걸 전부 다 기획하셔가지고 네. 하시는 거죠? 육성에 서초구 지구회가 있어가지고 같이 뭉쳐서 기획을 하고 아이디어 내고 행사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 아까 이제 김재수 선생님께서도 뭐 이제 선도 활동 뭐 강남역이나 양재역 일대에서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또 수능이 끝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성적표가 또 발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얼마나 긴장돼요. 근데 네. 아는 사람은 벌써 다 알죠. 아는데 그쪽으로 좀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제 사실 그 제가 수능 저도 본 입장에서 수능 딱 끝나면은 뭔가 막
유혹이 많아요. 술도 좀 먹고 싶고, 담배도 피고 싶고, 담배도 피고 싶고. 나 이제 스무 살이라 바로 이제 성인이 된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좀 그런 활동들 어떻게 수능 이후에도 계속 좀 하고 계신 건가요? 근데 이제 그날 수능 보는 날만 저희들이 이제 그 서초 경찰서 같이 합동으로 쭉 다니면서 한두 시간, 한 시간 말 두 시간 정도 순찰을 해보죠. 인근 저기 뭐 네. 술집이나 이런 네. 강남역이나 양재역 부근에 이런 순찰. 아, 또 가깝잖아요. 그렇죠. 서초에서 바로 강남 유흥업소 지역에 붙어 있다 보니. 네. 어떻게 실제로 좀 그때 단속된 사례가 없습니다. 요즘요? 요즘에는 그래 실제 단속하고 이렇게 해도 없어요. 다 잘 지키고 이러기 때문에. 오, 착하다 애들. 착하다. 네, 요즘 애들 착합니다. 저희 때는. 네. 저희 때도 착하긴 했는데 걸린 애들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저희 맞아. 담당 PD님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왓? 진짜요? 우리 그 이철균 PD. 예, 철 PD. 지금 봐도 저렇게 순박한 양반이? 예. 철 PD. 예. 아니, 저렇게 순한 양반이 그랬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굉장히 개과천선해가지고. 예. 근데 사실 지금 네네. 그 비주얼로도 청소년 같아요. 예, 지금 봐요. 어디 가서도 걸릴 것 같은데. 인이어로 지금 이따 보자고 네. 피디님이. 아, 저번에 보니까 여기 일심 써 있는 거 지웠더라고요. 뭐 세상에. 아, 우리 피디가 그랬구나. 그러니까. 네. 아, 재밌다. 요즘 애들 정말 괜찮네요. 네. 근데 네. 그 청소년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말이에요. 네네네. 그 장학금은 어디에서 이렇게 지급을 받는 거예요? 진짜 그 너무 궁금해요. 그게 궁금해요. 진짜. 사비를 주시는 건가요? 네, 장학금은 저희들이 그 위원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봐봐, 사비 많네요. 회비 자체에서 좀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문들하고 회장단에서 조금 더 찬조를 해가지고. 어머. 네, 연말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다 저기 기업인이세요? 다들? 맞아. 아직까지 그 기업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하시는 분도 있고. 네, 또 김재 선생님이 보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그 기금을 저희들이 이제 기금을 똑같이 저희들이 이제 그 한 달에 이제 회원들 얼마씩 내 가지고 네. 식사하고 남는 걸 모아서 그렇다 모자랄 경우에는 조금 더 고문들하고 시장단에서 조금 찬조를 해 가지고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좋은 하신다. 일 하시는 거죠. 네. 이게 60만 원 사람들은요. 1,000원 정도 남한테 쓰기 싫어요. 근데 이렇게 선뜻선뜻 아이들을 잘 키워내기 위해서 그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렇죠. 근데 그 장학금을 받았던 그 청소년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이렇게 혹시 보은을 하러 온 인사로 오죠. 있어요? 네, 좋은 대학 들어갔다든지 이러고 와서 인사를 하러 옵니다. 그렇죠. 네. 그때가 좋은 대학을 가야지만 오나요? 아닙니다. 네. 일단 좋은 대학이나 대학 가는 애들은 와서 인사를 하면 굉장히 뿌듯하죠. 진짜 그러니까. 뿌듯하게 너무 좋다. 진짜 그 맛에 봉사를 질문 잘하셨어요. 그렇죠. 네네. 그 마음에 또 이제 장학금도 주고 싶고 그런 청소년 또 도와주고 싶고 그런 네네. 마음이 그 계속 생길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자라서 또 어린 아이들 보면 그 같은 마음을 가질 거 아니에요. 내리사랑으로. 네, 아무 세상에. 그래, 그렇게 되고. 너무 훌륭하시지 않으세요? 맞아요. 네.